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월산리입니다. 월산리 마을 안쪽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임야로 된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평면 소재지에서 자동차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월산리 마을 안쪽의 토지이고요.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 쓰임새 많은 다용도 토지입니다.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토지이고요. 이 토지 안쪽으로도 예쁘게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들이 하나둘씩 건축되어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성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시멘트 포장도로가 양방향으로 접해 있는 토지이고요. 지적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목 임야로 되어 있는 7,112평의 토지입니다. 완만한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필지를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에 안성맞춤인 토지입니다.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접도구역과 보전산지로 되어 있고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산림보호구역 그리고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 양평 전지역이 그렇습니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가 아주 저렴한 가격 1억 5천만원입니다. 평당 약 16,800원의 가격이고요.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3,190원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 1억 5천만원입니다. 서울에서 원주간 전철 지평역이 자동차 약 5분 거리에 있고요. 북미산 미리네 캠프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접근성 좋은 양평군에 소재한 수도권 서부 최고 인기 지역의 토지입니다. 너릉봉 능선 아래쪽에 경사도 아주 완만한 잡목으로 되어 있는 임야 상태의 토지이고요. 7,112평에 매매가 1억 5천만원, 다용도로 아주 쓰임새 좋은 저렴한 가격의 토지입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직접 접해 있고요. 고갯길로 넘어가는 시멘트 포장도로와 양방향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너릉봉 능선 아래쪽으로 경사도 아주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소재한 물맑은 양평의 최저렴한 급매가격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